오산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후보와 국민의힘 이권재 후보가 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초반에 오산시의회 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후보. 평균 연령이 30대인 젊은 도시 오산에서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에 맞게 40대 시장 후보가 가장 시민들하고 눈높이가 맞는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젊다고만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젊지만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되고 시의원을 하는 동안 공약이 83%의 공약 달성을 해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은 강점이 있고 실력을 실적으로 검증받은 후보입니다. 장 후보가 꼽는 오산 지역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1번 국도를 지하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제가 교통 중심으로 1번 국도를 지하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1번 국도가 오산에서 평택을 지나가는 국민들이 오산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산을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오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오산시 구간은 지하화를 할 계획입니다. 당선이 되면 첫 번째로 반도체 특성화 도시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원과 화성, 용인, 이천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허브가 되어서 반도체의 2차, 3차 벤더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R&D 센터라든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반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서 청소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오산 시민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오산의 그 수익도 창출하고 오산의 반도체로 가는 우리가 특성화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1호 공약입니다. 장 후보는 정권이 교체된 올해를 위기라고 보고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면 시민만을 바라보는 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오산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뽑고 위기에 강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장인수가 오산의 적임자입니다. 38.3세의 젊은 도시 오산에 젊은 시장 후보인 장인수가 오산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두 손을 꼭 잡고 당당히 시장으로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